온라인에 부는 각종 챌린지 열풍, 소위 인싸라면 한 번쯤은 SNS 챌린지 영상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 중국에선 챌린지 도전의 끝판왕이 나왔습니다. 이 영상에는 한 중국 여성이 각종 도전에 성공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저희도 소개했었던 병뚜껑 따기에도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놀라긴 이른데요. 돌아보지도 않은 채 노르패스로 목표물을 딱딱 명중하는 신기한 능력. 우와, 진짜 대단하죠? 핸드폰을. 아하, 야, 이거 간 큽니다. 어, 가방에 들어갔어? 진짜요? 이야, 놀랍네. 저기 뭐야, 옷이? 우와, 와, 이거는. 펴졌다. 야, 이거는 대단한데? 아, 능력자시네. 뭐? 아, 이거는 조금. 어? 야, 요건 조금 냄새가 납니다. 예. 어? 자, 날아가요. 풍선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빗자루, 빗자루를. 아, 자, 빗자루 던져서. 그렇지! 그렇지! 빗자루로! 손잡이로 만들어 봐요, 손잡이! 아~ 그렇지! 아, 요런 게 조이스가 나오지. 아, 요런 게. 지난번에 저희가 병뚜껑 챌린지 한번 해봤잖아요. 해봤잖아요. 그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었습니다. 그죠? 어, 견자다냐. 내가 봤을 때 저거는 뭐 네. 수십 번 해서 도전해서 성공하는 거 하나 아니면은 저 조작입니다. CG로 해서 중국이 아~ 또 CG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황영진 씨처럼 그런 의심을 제기하는 누리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영상의 주인공이 SNS에 직접 영상에 대한 코멘트를 남겼다고 하는데 뭐라고요? 단 한 번의 특수 효과도 사용하지 않고 우와. 오로지 연습만으로 얻은 결과물이다 이렇게 올렸다고 그래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제 생각에 아마 풍선을 한 2만 개 날렸을 거야. 그 중에 하나가 걸린 거야. 그래. 저 애는 힘들었을 거야. 한 번만 걸려라. 네. 이 영상은 중국을 넘어서 해외에서까지도 정말 유명해졌다고 하거든요. 크리에이터가 되려면은 진짜 자기만의 특별한 콘텐츠가 그렇죠. 필요하고 또 거기에 노력까지도 더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